네오쌤. 일단 지금 네오쌤을 왜 근데 지금 요거를 관심 있게 보시는 거예요? 이제 바닥에서 넘어간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아, 바닥인가 싶어서요. 자, 일단 지금 여기 이제 대주주 비중을 보시면 염동현 씨가 지금 49.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대주주에 대한 비중이 높은 기업은 기업 실적이 안 좋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망하는 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부도가 나는 그런 상황까지는 거의 안 갑니다. 사실 거의 안 가고. 이 자기의 지분이 크다는 것은 이 회사에 대한 애착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뭔가를 잘 되도록 만들어 보겠다는 심리가 있다라고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염동현 씨, 배윤영 씨, 그리고 이상구 씨가 지금 이렇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 이런 지분을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제 유통되는 주식수를 잠깐 계산을 한번 해봐야 돼요. 오늘 왜냐하면 거래량이 거의 2,400주니까 1,300원짜리 2,400주면 거래량이 거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62.54 플러스 5.73 플러스 2.98 빼기 네, 28.75 0.287호죠. 0.2875 곱하기 3 36839. 천만주 정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천만주. 곱하기, 지금 1315원. 그 139억이죠. 139억. 그 요거는 이제 시가총액이 일단 작겠다. 이렇게 한번 계산해봐도, 맞죠. 시가총액이 400억짜리니까. 지금 여기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가를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하면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 있으면 충분히 작업이 가능한 종목이고,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상장되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 가격대가 보면 1,900원이거든요. 거기 이제 1,115원이라고 하면 거의 뭐 아직까지는 많이 안 빠졌죠. 근데 우리가 고가 대비 2,400원 요 자리, 2,200원 대비해서 1,115원이면 딱 50%, 50% 지금 빠지고 지금 반등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요 반등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봐야 돼요. 이 급락 후의 첫 양봉은 항상 거래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강하게 좀 올라와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앞에서 들어왔던 이 거래량, 이 거래량에 대비해서 지금 여기에서의 거래량은 거의 거래량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는 왜 거래량이 이렇게 튀었는지를 한번 같이 보자고요. 4월 29일, 25일. 그러니까 이런 날에 대한 거래량을 잠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월 29일. 그럼 여기에, 뉴스가 없었죠. 4, 5, 29일 뉴스 없고 앞에 25일 삼성전자 1차 협력사 이런 뉴스가 있었네. 그죠? 1차 협력사로 부각됐다. 자, 그 실적도 같이 보겠습니다. 네오쌤. 이런 기업들이 지금 매출이 상당 부분 줄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뭐랄까요, 이제 적자전환이 되면서 실적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도 빠졌죠. 그러나 주가가
뉴스는 많이 안 났지만 여기 작년 대비 올해 이렇게 빠졌다. 이것은 왜 빠졌어요? 그래, 실적이라는 악재로 빠졌다는 거죠. 충분히 합당한 이유 때문에 빠졌어요. 실적도 그대로인데 주가만 빠졌다. 그러면 우리가 아 이거 뭔가가 잘못됐다. 주가에 인위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요거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 빠졌고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대로 거래량 자체가 급 낮고 첫 양봉이면 거래량이 좀 더 붙어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아직까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닥을 예단하기는 제가 볼 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바닥 예단이 좀 어렵다. 차라리 이런 걸 이제 기준을 조금 잡아본다면 지금 요 자리보다는 지금 떨어지면서 그래도 투매가 이루어진 자리가 요거거든요. 요 봉이거든요. 요 봉입니다. 요 봉에 대한 부분에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줘야 되는데 거기에 한 1400원 달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요 1400원 자리를 중심으로 막고 빠지고 막고 빠지고 막고 빠지고 다시 막고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1400원대 돌파를 할지 여부를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조금 감안한다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무작정 여기가 바닥이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조금 어려운 차트입니다. 물론 이게 대주주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서는 바닥을 충분히 잡아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앞서 봤던 대로 시가총액이 지금 400억입니다. 잠그면 충분히 잠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이런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뭔가에 대한 거래량이 한번 튀면서 장대 양봉이 한번 출현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때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이 차트를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걸로. 이렇게 딱 보다 보면 아 여기가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가를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가지 점검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체크리스트가 있죠. 근데 그런 체크리스트를 계속 까먹게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체크리스트를 다 만족시키는 종목이 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네오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많은 체크리스트 중에서도 조금 중요한 급락구의 첫 양봉에 대한 그런 체크리스트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무작정 들어가지 말자. 적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실적에 대한 악재가 좀 더 해결되는 것을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